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입니다. 토요일 오후 현안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막말 릴레이를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협조해 주시길 거듭 당부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광인과 고삐 풀린 미친 말에 이어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TV송 모습이 역겹다까지 추미애 장관을 향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막말이 화수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1인 시위를 릴레이로 하겠다는 것인지, 인격모독 막말을 릴레이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검찰의 힘을 잇는 막말의 힘입니다. 어제는 정부의 방역대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논평을 내더니 오늘은 지도부가 번지수 잘못 찾은 1인 시위를 격려하는 데 나섰습니다. 다시 할게요. 어제는 정부의 방역대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논평을 내더니 오늘은 지도부가 번지수 잘못 찾은 1인 시위를 격려하는 데 나섰습니다. 엄중한 코로나 확산세를 진심으로 걱정하신다면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만류하심이 옳습니다. 온 국민이 일상과 생업을 포기하는 각오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방역보다 정쟁이 우선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 검찰 비호가 먼저입니까? 국민의힘의 연이은 막말 대잔치를 TV 속에서 보시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는 더 역겨울 것입니다. 사람 된 도리로 최소한의 인격과 품격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